내일까지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 서해안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요즘 비교적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과 낮 기온의 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9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 20도, 광양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 영암과 해남 완도 21도까지 오르겠고, 흑산도와 홍도에는 현재 강풍 경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내일 아침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내쉬었습니다.